오늘이 그 편지 3,000통째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점수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이 저로서는 꽤 의미 있는 날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기념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딸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이 그 편지 3,000통째 되는 날입니다. 2020년 7월 22일, 수민이에게 쓰는 3,000번째 편지. 제가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우리 딸아이 김수민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박유상 작가의 남자 3대 교사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요. 그 책에 아빠가 큰아들이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아들에게 매일매일 편지 쓰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수민이에게 편지 써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쓸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매일 쓰지? 매일 쓸 얘기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한 반년 좀 넘게 썼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좀 아팠어요. 갑자기 그때 감기 몸살 같은 거였겠죠. 그래가지고 한 4, 5일 정도 앓았는 바람에 편지를 못 썼었거든요. 그때 되게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편지를 매일 쓰는 걸 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쓸까? 아니면 매일 쓰는 거를 실패했으니 여기서 멈출까? 고민을 좀 하다가,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딸아이와의 삶,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그냥 꾸준히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쓰다 보니,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적당히 쓰다가 넘어간 날도 있었고,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일기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딸에게 편지로 쓰는 것과 그냥 나 혼자 쓰는 일기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좀 기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이렇습니다. 3,000번째 편지를 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거의 한 100개 정도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라디오에 한번 사연으로 보내볼까 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건,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들은 TBC 방송국, 지금은 KBS ETV가 되어버렸죠. 옛날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방송 강제 통폐합으로다가 KBS ETV가 되어버린 T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했던 서금옥의 밤데이트, 그걸 이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던 황인용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그 다음에 MBC였던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수만 씨가 진행했던 것도 기억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었죠. 그 중에,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진행자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 이름으로다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딱 하나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거기 사연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제였나?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방송이 내보낼 겁니다. 7월 22일, 11시부터 2부 시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틈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사연을 약간 각색을 해서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소개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가 짤막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제 나름대로는 기분 좋아서 녹음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옛날과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라디오 들으면 그 카세트 테이프 딱 넣어놓고
듣다가 노래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오면 잽싸게 레코딩 같은 거 녹음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지 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차피 일기 쓰는 거나 별반 차이도 없고요. 다만 되게 꾸준히 진행이 돼서 3,000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 통이 될 때쯤이면 내가 몇 살쯤 돼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안 빠지고 꾸준히 쓴다고 친다면, 지금까지처럼 쓴다고 친다면 제가 3,000통 쓰는데 9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잡고 6,000통이 되려면 60대 중반, 9,000통이 되려면 70대 중반, 10,000통이 되려면 여든. 만이라는 숫자를 채우면 제 나이가 여든이 될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겠네요. 근데 제가 처음 편지 쓸때 수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고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2년 됐고, 21살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따서 운전연습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어른이 되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수민에게 이제 면허증 따라고 막 등등 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런 게 언젠가 제가 없이, 아빠 없이 성인으로서 혼자 살아야 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미리 준비를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뭐몇년 전에 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프다기보다는 되게 좀 뭔가 좀 되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사실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많이 괜찮으셨으니까. 그랬는데 돌아가신 날,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아, 이제 정말 내가 아버지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수민이에게도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 조금은 더 현명하게, 조금은 더 씩씩하게, 조금은 더 능숙하게 어른이 돼서 사는 그런 수민이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편지 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죠?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보시면 2012년부터 적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워드 프로세서로만 작성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글로다 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몰스킨 데일리 다이어리를 사서 매년 거기에다가 한 페이지에 하루씩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벌써 둘, 넷, 여섯, 여덟 권에다가 이게 지금 올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다 쓰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2020으로 적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쓰고 있어요. 긴 내용 없고요. 위에 이제 여기다가는 그냥 몇 번째라고 숫자만 넘버링만 해놓고 워드 프로세서에는 수민이에게 쓴몇 번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있고요. 1000번째, 2000번째까지는 뿌듯한 느낌 정도로 다 끝났는데, 그 3000통, 그러니까 뭔가 좀 기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기념을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에 사연 보낸 거. 그리고 다행히 사연이 방송됐어요. 됐고.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이 영상 찍는 거.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편지에 쓰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왜 이렇게 일찍 눈 일어나냐 뭐왜 이렇게 늦게 자냐 뭐 이런 잔소리 안 하거든요. 저는 딸아이한테 그다지 좋은 아빠 못 되는 것 같아요. 수민이에게 저는 좋은 아빠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늘도 아까 새벽에 아이랑 심야 드라이브 데이트를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저와 드라이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해줄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이제 운전을 정말 능숙하게 하게 되면 아빠는 집에 있어 나 혼자 갈 테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꽤 자주 심야 드라이브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딸을 만나서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을 지켜보는 느낌도 좀 뭔가 남다르고, 그 과정에서 그 흔적을 좀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나이는 21살인 거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써와서 3,000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라는 것, 기록으로, 흔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5,000통? 10,000통? 쯤 되면, 그때도 또한번 이런 영상 만들 수도 있겠죠? 모르죠. 그때는 영상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기념을 할 수도 있겠군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편지도 쓰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랑잠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